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요, 전에 했던 것과 조금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결국에 디지털 사진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사진을 위한, 포토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서 선택되어 있는 초이스는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초이스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버짓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포토샵이라든지 혹은 뭐 그 라이트룸이라든지 캡처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까 합니다. 물론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버짓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품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비용을 줄여서 적은 비용으로 보다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PC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사진을 효과적으로, 디지털 사진을 처음 배울 때부터 맥을 기반으로 해서 배웠기 때문에 PC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PC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맥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제한성은 생각보다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C를 가지고 구성을 해볼 건데요. 몇 가지 부속들, 중요한 부속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조립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이번에 조립할 때 사용할 부품들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물론 CPU겠죠. CPU는 일반적으로 인텔이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인텔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것은 라이젠이라고 하는 AMD에서 나온 CPU입니다. AMD는 기본적으로 인텔의 경쟁회사긴 해요. 그러나 항상 인텔이 앞서 있었고 AMD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나 좋은 걸 쓰려면 인텔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실제로 먼저 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가성비죠.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거. 그런 의미에서 AMD는 아주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AMD를 한 번 정도 선택을 했었는데 그 선택이 폭이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그 PC는 저희 본가에서 부모님이 아직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또 라이젠이 한참 떠오르고 있어서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여러 스펙을 비교했어요. 스펙을 비교한 결과 물론 상위 버전으로 가면 갈수록 좋겠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라이젠 5 그리고 2600X라는 CPU를 선택했습니다. 2700과 2600X의 가격 차이는 한 5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2600X를 선택한 이유는 얘는 클럭 스피드는 훨씬 더 빠릅니다. 2700에 비해서. 대신에 이 안에 들어있는 코어 수는 2700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걔는 라이젠 7이고 코어가 걔는 몇 개죠? 8개인가요? 8개 코어인데 얘는 6개 코어예요. 그래서 코어 차이는 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대다수의 작업, 포토샵이라든지 기타 작업들은 코어 수보다는 클럭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실제로 물론 많은 일을 한다면 코어 수 많은 게 더 유리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대부분의 정지 영상 작업에서는 코어보다는 클럭 스피드가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클락에 의존하는 그런 퍼포먼스 테스트에서는. 그래서 저는 요 놈을 선택을 했어요. 가격도 인텔보다 좋고요. 또 하나는 아주 훌륭한 쿨러가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쿨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게 AMD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선택한 건 라이젠 5의 2600X 이걸 선택을 했고요. AMD가 결정이 났으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메인보드가 있어야 돼요. 메인보드도 요거 위에 있는 그 시리즈가 하나 더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X로 시작하는 거였는데요.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칩셋을 기준으로 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보다 좀 더 비싸요. 물론 좀 더 비싸니까 좋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비싸고 좋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퍼포먼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래픽 이 메인보드를 선택할 때 제가 선정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확장성이에요. 사진은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외장하드라든지 혹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간의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얘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USB-C 타입 USB 포트가 있다는 거죠. USB 3.1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USB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USB 3.1 USB-C 타입 포트가 있는 가장 저렴한 그런 메인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고요. 기타 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셋업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M2 슬롯이 있습니다. SSD 하드를 달 수 있는데요. 요 하드가 일반 SATA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포트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요 포트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와 USB-C 타입 그 두 가지가 얘 선택의 폭입니다. 나름 뭐 게이밍 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뭐 게임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래픽을 위해서 USB-C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는 팀 그룹에서 나온 메모리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플러스라고 하는 버전을 구했어요. DDR4고 2666 스피드를 가지는 8기가짜리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물론 두 개를 보통 쌍으로 하는 게 여러 코어 쓰는 다중코어에서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용량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포토샵이나 지금 나와있는 운영체제 모든 걸 띄워서 놓고 봤을 때 동시에 여러 이미지를 띄우지 않는다 그러면 16기가면 상당히 훌륭한 메모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16기가를 적정선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메모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방열판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게 큽니다. 옛날에는 램은 굳이 방열판을 쓰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클럭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발열량도 적었고요.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램을 쓰는 일이 뭐 지금에 비하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방열판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지금은 쓰는 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방열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열판 있는 버전 중에 가장 저렴한 놈을 선택을 한 거고요. LED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쁘고 보기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놈을 찾는 거니까 방열판만 있으면 일단 오케이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팀 그룹이 만드는 메모리는 게임용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하드하게 사용했을 때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판단에서 요 메모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인 메모리죠. 메인 하드가 되는 거죠. C 드라이브에 사용할 SSD로는 M2 타입의 인텔 256기가짜리 선택했어요. 요거는 솔직히 뭐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현재 구하기 쉬운 저렴한 애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명도 있는 회사 거를 선택했습니다. 메인 메모리 저 메인 하드로 사용하는 애는요 생각보다 쓰는 용도가 많아서 SSD는 특히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으로 봤을 때 5년 워런티라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속도도 나쁘지 않아요. SSD 그냥 SATA 타입보다는 이렇게 M2 타입으로 선택한 이유가 속도가 적게는 뭐 한 4-5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빠른 형태입니다. SSD에 비해서 SATA 방식을 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면 시스템 속도는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대용량을 구하면 좋지만
사진의 양은 SSD나 C드라이브에 모두 다 저장하기에는 역시나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뭐 SSD를 1테라나 2테라 이런 정도 꽂는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면 까짓거 돈을 들여서 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해요. 웬만큼 작업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한 4기가 5기가 넘어가는 거 4테라 5테라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만 돌릴 수 있고 프로그램만 깔 수 있는 정도의 최적의 용량, 그리고 순간적으로 빨리 작업해야 되는 이미지 몇 개 정도 바탕화면에 올려서 작업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최소 용량으로 봤을 때 256GB 선택을 했고요. 이 정도면은 뭐 웬만큼 돌리는데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이 뭐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럼 여기에는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것도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요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뭐 많은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쓰니까요, 저는. 그래서 요 정도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펜이에요. 펜은 뭐 발열을 죽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긴 한데요. 요거는 케이스랑 맞물려 들어가요. 저희가 선택한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에서 만든 T500이라고 하는 마스터 T500이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강화유리로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요. 원래는 뭐 튜닝용으로 써서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런 용도로도 쓰지만 되게 저렴한 가성비 좋은 보드 중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네 개의 펜을 가지고 있어요. 전면에 세 개와 후면에 하나. 그래서 파워에 들어가는 펜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기본 펜이 다섯 개가 구성되기 때문에 발열이나 이런 문제를 잡아주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성비 좋은 케이스라는 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윗면에 USB 3.0하고 USB 2.0 포트 리셋 뭐 이런 것들 포트들이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간단한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요. 편리하고 저렴하게 즉 그 구성할 수 있어서 요 놈을 선택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요, 이 마이크로닉스 걸 선택했어요. 클래식 2 시리즈인데요. 클래식 2 시리즈는 가장 많이 팔리는 보급형 파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안정성도 좋고 이미 검증이 된 모델이죠. 물론 뭐 좀 호화스러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쓰면 좋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성비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줄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번 잘 구매한 파워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선택했고요. 우리가 쓰는 퍼포먼스 대역이라면 600W 정도면 충분히 필요한 내용을 커버할 것 같아서 클래식 2 600W짜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펜 두 개는 추가적으로 이 위에 장착할 계획인데요. 요거는 조금 조립하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까지 굳이 필요할까 아닐까 고민하는데 우연찮게 요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선물로 준 거기도 하고 그래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 또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엔비디아 아니면은 AMD 레디온 시리즈가 전부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폭을 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엔비디아 꽤 물론 좋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게임이나 이런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포토샵이나 혹은 라이트룸 캡처홀에서 좀 더 나은 효과가 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레디온 프로 시리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시스템에서도 레디온 프로 WX4100을 고려 대상에 넣었어요. 그래서 얘로도 테스트는 할 거예요. 얘는 물론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전문가용 생산용으로 만드는 거긴 하는데 가격이 일반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포토샵이나 전문적인 생산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작업을 고려한다면 얘보다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걸로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PC가 아무리 100만원 이하로 세팅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포토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대상으로 게임에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RX590이라고 하는 그래픽카드를 포함시켰어요. 얘의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퍼포먼스는 돼야지 포토샵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안정적으로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물론 레디온 프로 시리즈로 가신다고 그러면 10비트 칼라부터 시작해서 좀 더 다양한 칼라를 정밀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드캠이라든지 다른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산적인 작업에는 요놈을 쓰시는 게 맞긴 하지만 게임도 병행해서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보다 얘가 저렴해요. 물론 작업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의 목표로 친다고 그러면 좀 더 저렴한 버전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바로 요 그래픽 카드예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사진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물론 조립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뭐 다양한 책을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조립할 수 있고요. 요즘은 그냥 요 정도 구성만 해서 인터넷에 구매하고 조립까지 해주세요. 그럼 조립까지 다 해서 오니까 조립에 대한 부분은 직접 자신이 없으시다면 맡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조립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조립해서 구성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구성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CPU는 라이젠 5 2600X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B450 칩셋을 사용하는 가장 저렴하지만 USB-C 타입을 가지고 있는 보드를 선택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뭐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이게 MSI죠. MSI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조금 고마운 건 얘가 와이파이를 내장하고 있어요. 물론 와이파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지만 와이파이가 요즘 케이블 연결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한번 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뭐 얘때 고려한 거와 마찬가지로 게임도 덧붙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열판 있는 DDR4 메모리, 팀 그룹에서 나온 메모리를 선택했어요. 엘리트 플러스라고 하는 메모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C드라이브용으로 선택한 건 인텔에서 나온 SSD 얘가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있는데 760 뭐시 게임이었는데 예, 요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최소한 얘네들이 다 들어갈 정도의 케이스는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냉기, 그 다음에 열기 빼줄 수 있는 구성, 그 다음에 뭐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조금 감안해서 가성비 좋은 최적의 선택으로 마이크로닉스의 마스터 T500 시리즈 T500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파워를 위해서 클래식 2 600W짜리를 선택했어요. 요거는 경험적인 걸로 안정성 오랫동안 경험받았던 그 모델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펜을 달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 했지만 추가 펜 2개 정도 요 정도 구성입니다.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볼 거예요. 조립을 하고 나서 나중에 퍼포먼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